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볼 건데 1번, 2번, 3번, 4번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넘겨볼게요. 5번, 6번 안 봐도 되고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에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E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1항부터 22항까지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의 타겟은 다섯 번째 항이니까 다섯 번째 항만 남겨놓고 나머지 20개의 항의 합을 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1 플러스 A2가 뭔지는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2를 넣으면 되니까. 2를 넣으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A3 플러스 A4도 여기다가 3을 넣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9가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A5 더하기 A6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계산 복잡해지니까 A6 더하기 A7을 가는 거죠. 그럼 A6 더하기 A7은 여기다 6을 넣으면 되는데, 그럼 15가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여러분? 2n 플러스 3이라는 게 무슨 수열입니까? 야, 너는, 나 초심 돌아간댔지? 나 장난 아니야, 이제. 야, 이거, 어?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뭐야? 2. 근데 지금 몇 개씩 뛰고 있어? 두 개씩 뛰고 있어. 그러니까 4씩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15면 그 다음 뭐예요? 1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쭉 가는 거야. 쭉 가서 이걸 다 더해. 실제로 더하는데 별로 안 걸려요. 다 더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걸 전부 하면 이게 246이 됩니다. 5항 빼고 전부 더하면 246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1항부터 22항까지 총합이 250이니까 다섯 번째 항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여러분 제가 이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여러분 제가 그 밑에 해설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도 여러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하지 않은 문제 중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꼭 다시 물어봐 주세요. 야, 근데 9번 문제에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언급하면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4파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 x의 범위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 보면 x의 범위가 없어서 요거를 그냥 세타라고 바꾸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세타 플러스 2파이가 돼요. 얘랑 얘의 차이가. 그러니까 세타 플러스 2파이나 세타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9번 문제를 간단히 풀고 있는 겁니다. 미적분 하신 분 중에 또 이제 똥 싸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뭐 사코코사 뭐 하면서 없어? 그럼 다행이야. 좋아요. 자, 여러분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에 지금 문제를 보면 0에서 t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서 0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전부 여기 봐. 여기 봐봐. 평균 변화율은 우리의 범위가 아니야.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f't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부터 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면 f' 마이너스 t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봐봐. 3부터 5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배우는 거는 우리의 범위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3부터 5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평균 변화율이 반드시 3과 5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 3부터 t까지의 모든 t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부터 a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3 플러스 t라 할게요, 여기를. 여기는 3 마이너스 t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f 프라임이 3의 대칭이라는 거야. f 프라임이 3의 대칭이어야 x는 3의 대칭이어야 지금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을 읽어준다면 이 말은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3 플러스 t와 이게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3 마이너스 t가 항상 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x는 3의 대칭이란 얘기지.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0에서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읽지 말고 이걸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읽어주고요. 마이너스 t에서 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럼 f 프라임 t와 f 프라임 마이너스 t가 같은데 문제에서는 fx가 3차 함수니까 f 프라임 x가 2차 함수예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지금 y축이라는 거죠. X는 0에서 대칭을 이룬다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X는 0에서 대칭을 이루면 변곡점의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Fx는 X세제곱, 여기 X제곱항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지. 뭐냐면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를 Ax라고 받치고 그 다음에 상수항까지 표시해 주려 했는데 문제에서 F0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0이 0이니까 여기 상수항 없이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Fx의 극대값이 16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 합니다. 건우야. 자, 기함수의 극대값이 16이야. 극소값 말해봐. 마이너스 16. 이거 몇 차이나요? 32. 여러분, 극대값과 극소값이 32 차이 나면 극대값을 갖는 x값과 극소값을 갖는 x값은 몇 차이 나요? 4 차이 나지. 좋아. 그럼 4 차이 나면은 얘는 극소값을 마이너스 2에서 갖고 극대값을 2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미분한 함수의 두 근이 얘랑 얘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a에다가 내가 2를 넣든 마이너스 2를 넣든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12가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10번 문제를 풀어주면 아주 좋은데 여기서 절대 명심해야 될 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평균 변화율은 없다.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로 생각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한다. 그 개념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11번. 내가 이거 답 확인을 안 했어. 11번 답 1번 맞지? 맞잖아. 6의 배수. 좋아. 11번 이거 넘어갈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gx가 x제곱 플러스 k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t부터 0까지 fx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fx 이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부터 0까지 gx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g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적분에서 중요한 성질이 이 아랫부분과 이 위에 부분이 다르면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우리가 전진이 안 되는 거지. 이 가운데 게 이게 피적분 함수가 같은 거는 소용이 없어. 정적분을 지금 분배법칙 들어가려면 이 범위가 똑같은 게 중요하다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t0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t0이 여기 있고 0t가 여기 있으면 0t가 여기 있으니까 같은 것끼리 모아서 이항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로 옮기고 얘를 여기로 옮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부터 0까지 fx 마이너스 gx로 묶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t까지 fx 마이너스 gx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t부터 0까지 적분한 거와 0부터 t까지 적분한 게 같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 fx-gx를 만약에 내가 hx라고 생각한다면 이 hx에 대해서 마이너스 t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t까지 적분한 게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y축 어떠한 t에서도 성립한다는 건 y축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gx의 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우함수죠. 그럼 gx가 우함수니까 당연히 fx도 야 지금 자 fx도 우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우함수 빼기 우함수가 우함수니까 아, fx 우함수구나. 사차함수 좌우대칭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fx의 식을 적어보면 fx는 x4제곱 최고차항의 수가 1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f0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b값이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건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1이 된댔으니까 그러니까 a값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저기 조는 새끼들 지금 고3인데 졸면 야, 너 똑바로 이 새끼 지금 콘스탄트 할 때는 미친놈처럼 하더니 저 새끼 자, 잘 봐. 야, 일관되게 자는 건 괜찮아. 저 강건우 봐봐. 콘스탄트 해도, 아 진짜야. 콘스탄트 해도 자고 이 수업해도 자잖아. 지금 통닭이 중요하냐? 임마? 새끼야? 잘 보세요. 자, 12번 문제. 이거 적분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자, 좋아요.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에 그 이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천천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거 급하게 설명 안 하고 자 갑니다. 여기 y는 2의 x 플러스 k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죠. 웃긴 일도 없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죠. 저도 전 제가 웃깁니다. 그냥 너무 재밌어. 지금 나 이제 잘 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관계 무슨 관계예요? 이 두 관계?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자,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 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인 직선이 있어요? 대답 안 할래? 야, 기울기 안 나왔어. 그냥 긋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긋냐면, 여기에서 이어지게 그었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수직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은 거야. 어? 완벽해. 좋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의 타겟은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고만 나왔네요. 이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고만 나왔어요. 야,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었지 않았어? 아까? 안 나와 있어? 아, 좀. 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물어보잖아.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괜찮아.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좌표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요거의 좌표는 그 y좌표가 0일 때야. y좌표는 언제 0이냐면 이 진수가 1일 때지. 그럼 진수가 1이니까 여기 좌표가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 3분의 4.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좌표가 1이라고 돼 있어. x좌표가. 그럼 x좌표가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2의 1 플러스 k가 여기 좌표야. 자, 그런데 여기 좌표가 0이야. x좌표가.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봐볼게요. 보시면 0, 1, 3분의 4. 그럼 0에서 1까지랑 1에서 3분의 4까지랑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대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높이의 비율도 3대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얘의 y좌표가 2의 1 플러스 k면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면 여기로 갈 수 있냐면 1, 3이니까 몇을 곱해야 돼요? 3 곱하면 되죠. 3 곱하면 되지.
안 꼬여드네. 야. 좋아. 야, 1대 3이면 몇 곱해야 돼, 여기다가? 4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4를 곱하면 2에 3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4를 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2를 더해야 돼요. 자, 완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 Y좌표랑 똑같아야 되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도 2의 3 플러스 K여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이 점은 여기서 꽂았을 때 여기 X좌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3이 돼야 되는 거. 여기 있으면 3인 거지. 그럼 이렇게 좀 내려왔어. 그럼 여기의 좌표는 3을 꽂으면 로그 2 3분의 8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이 K는 소용이 있어 없어요? 이 K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랫변, 사다리꼴, 아랫변의 그 길이는 3이고 윗변의 길이는 2죠. 야, 이게 아랫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긴 변을 아랫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여기 3, 여기 2. 높이가 뭐야? 2에 3 플러스 K 마이너스 로그 2 3분의 8이야. 어, 선생님 그럼 조지셨네요, 이제. 왜냐면 K를 못 구하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죠. 왜냐면 2에 1 플러스 K랑 로그 2 3분의 8이랑 똑같죠. 그쵸? 그럼 2의 3 플러스 k는 여기에다가 4를 곱한 거니까 얘에도 똑같이 4를 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다 4를 곱하면 4 로그 2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럼 4 로그 2 3분의 8에서 로그 2 3분의 8을 빼니까 높이는 3 로그 2 3분의 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값은 구할 수 없지만 높이는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K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좀 막히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번의 답은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넘겨서 15번 문제는 맨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하면은 또 더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 20번 바로 갈게요. 아, 18번 하고 20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18번이랑 20번 문제 봐주세요, 지금. 야, 지금 추운 사람 있냐 혹시? 너 내려. 너는 상관없어. 유경아, 추워? 승리 추워요? 좋아요, 추워요? 안 춥잖아. 추워, 알았어. 제가 지금 너무 재밌어요, 저. 저거 제가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초심이 뭐였냐면 여러분, 여러분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게 초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왜냐면 제가 여러분 그동안 그 잘못된 사고로 여러분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아니면 그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인격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수학 수업만 신경 쓰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18번. 잘 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3이야. 여기다 내가 1이라고 써놓을게. 첫 번째 항이니까. 중요해요. 잘 봐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공차가 D래. 공차가 D. 근데 2D 항까지를 다 합하면 0이 된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D 항은 뭐겠습니까? 33이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했을 때 0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더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0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1항이 3인데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면 0이다. 10항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3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항수는 몇개 차이가 나요? 그렇죠. ED-1 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D를 곱한 게 지금 66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SN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공차가 정수랬지. D가 자연수랬어. 자, 그러면은 곱해서 66이 되는 건 굉장히 이거 뭐예요? 저기 레어잖아요. 곱해서 66. 자, 지금 바로, 네. 도현아, 지금 바로 곱해서 66 말해보세요. 제가 재영이가 앞에 앉기 싫어하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절대 질문하지 않겠다고. 조심해. 그 약속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야, 곱해서 66 말해봐. 표정 안 좋은데? 왜 나냐 하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해봐, 아무거나. 자, 네. 11. 그렇지. 다 누구나 60을 생각하지. 솔직히 여기서 2, 33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야. 너네, 아, 잠깐만. 너네 대부분 곱해서 66 하면 61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은 얘가 6이라면 공차가 정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11이고 얘가 6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저기 일본말 한 번만 쓰고 가면 아다리가 맞아야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길복순이라는 그 영화를 굉장히 그 재밌게 봤는데 길복순에 황정민이 특별 출연해요. 그래가지고 황정민이 일본말 대사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텐진고로 데스 단 만렌고로 데스 연 단 연. 내가 감동했어. 이게 뭐냐면 해석하면 천일의 연습을 단 만일의 연습을 연 승부에는 우연이 없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와 내 대사야. 야 내 어떤 가치관이 배어있지 않나 진짜로.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지금 곱해서 66이면 11 곱하기 6을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이 상식이다. 22 곱하기 3은 없다. 그러면 11 곱하기 6을 했을 때 6, 11을 배정하면 D가 자연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11, 6을 보면 아다리가 맞게 떨어진다. 아 그러면은 공차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공차가 6이면 지금 이 문제에서 A 10을 구하랬으니까 54를 더한 게 10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죠? 1항이 10인데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면 0이다. 그럼 거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10항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도 합공식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그렇게 쓰지 마세요. 왜냐면 선생님 저 그렇게 써서 풀었는데요. 괜찮아. 근데 이게 더 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제 20번 답체 틀렸어요. 저 20번. 방송도 되고 있는데 지금. 자, 잘 봐.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모든 극값의 합이 0이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야. 뭐냐면 이 극값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뭐예요? 극값이? 극값의 정의가 뭐예요? 최대. 그렇죠.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그게 극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할 때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극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야 이거 극값이 아니야. 어? 야 이거 극값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보잖아. 이거 극값이 아니야. 이거 그거 극값 맞아. 왜냐면 여기서는 최대값이 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 머리야. 아. 이거는 극값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냐면 이건 최대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극값에 대한 정의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 돼. 구간에서 최대값이 있으면 그게 최대값, 극대값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동일하게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최대값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봐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a예요. 자, 그런데 0 되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랬어.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 이후부터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돼. 여러분, 우리 집중합시다. 자, 요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거는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변곡점이 몇 코마 몇이에요? 0, 네. a 플러스 잘했어요. 0, a 플러스 2가 변곡점이에요. 왜냐면 x제곱의 항이 없기 때문에 변곡점의 x좌표가 0이고 0을 대입하면 0, a 플러스 2가 변곡점이 돼요. 그러니까 0, a 플러스 2에서 3차함수 반쪽 그려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걸 확인해야겠지, 이 좌표를. 왜냐면 이 좌표를 확인을 해야 a 플러스 1을 여기다 찍을지 여기다 찍을지 여기다 찍을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럼 안 되는데? 야, 여기다가 위식에다 0 집어넣으면 0, a 플러스 2가 된다고. 알았어? 돼, 괜찮아, 돼. 나도 순간 착각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속이야 지금. 연속으로 되고, 아 정말 미치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랑 2에서 극대극소 가지니까 원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여기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2일 때의 값이 뭐냐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2 대입해보면 8 마이너스 24 a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내려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그 값은 3개가 나와요. 제가 아까 그린 그림은 이 문제랑 별로 상관이 없었네요. 자, 지금 그 값은 3개 나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를 더하면 3a-12가 되는데 이 3a-12가 0이란 거예요. 그래서 a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극대값을 구하랬으니까 a 플러스 2가 극대값이고 그러면 요거는 6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거 그림 안 보고 풀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래도 여기가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연속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거예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22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자, 여러분 지금 이 21번 문제도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삼각함수 활용.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같이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죠. 자, 문제를 보시면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이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코사인 가 조건에 나와 있어요. 코사인이 3분의 1이다. 자, 여기 얘 대 얘가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대 몇 대 몇이죠?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죠? 1 대 2루트 2 대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L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3L이 되면 여기가 2루트 2L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지금 3분의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가 빗금친 부분 우리의 타겟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이렇게. 그러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9대 5래. 그러면은 여기서 9분의 5 곱할 수도 있지만 그럼 계산 엄청 복잡해지니까 그냥 새롭게 도입해서 여기를 9K라고 하고 여기를 5K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2루트 1 갖고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그 첫 번째, 제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다섯 가지 중에 한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지금 이 각이 3분의 1이면 코사인 값이, 이 각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잡습니다. 이거 끝까지 가줘야 돼. 지금 계산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이거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가시면, 야, 뭐야, 지금. 자, 야,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간다. 그러면은, 81k제곱은 25k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야, 지금 나 틀리면 바로 말해주라. 2, x 곱하기, 야, 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렇게 식이 됩니다. 제 목표는 x를 k로 바꾸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돼서 x제곱.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0kx 플러스 마이너스 81k제곱이 됩니다. 틀리지 않았어? 야, 여기 25k제곱 있으면 넘기면 지금 56k제곱 아니야? 자, 이렇게 돼요. 아, 플러스. 고맙다. 야, 민건아, 진짜 고맙다. 너희 앞에. 너희 조심해. 이거, 이런 건 솔직히 말해줘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앞에, 앞줄. 자. 야,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그, 너무 부러워. 여기서 그냥 바로 인수분해. 아니, 보통 3 곱하잖아. 근데 내가 걔한테, 고이한테, 야, 너 여기 바로 인수분해, 바로, 어떻게 빨리 돼? 그러니까, 아, 선생님, 어차피 3 곱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 나도 이제 그 말 듣고,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봐봐요. 아, 진짜 봐봐.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그러면 여기 x, 여기 x, 여기 3분의 10k잖아, 지금. 근데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 여기까지 못 가는 새끼는 좀 어려워. 왜냐면 이제 곱하기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게 3이니까 하나만 3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하나만 분모가 3이다. 물론 잘 못 알아듣는 새끼도 있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초등교육이 잘 안 된 거니까. 제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 이제 저는 이제 제 수업을 하겠다고. 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게 바로 된다고.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56번 뭐 생각나요? 78. 어? 그럼 어떻게 되지?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야. 그럼 여기 7K, 여기 8K 있으면 3분의 56인데 이거는? 아, 이게 여기가 3의 배수여야 되네. 그치? 그러면서 이 56이 나와야 돼. 야, 빨리 대가리 좀 써봐, 지금 빨리. 야,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지? 빨리 뭐야? 어디 있어? 어디야? 어, 이렇게 안 구했나? 아! 어? 난 3 곱했네, 여기다가는.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된다고. 뭐라고? 뭐라 했어? 너무 복잡하네. 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려고. 아니, 야, 너 뭐냐, 지금? 너 수능 봤냐? 한 번이라도? 아니,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속 할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0이 되니까, x가 6k가 된다고요. 여기가 이제 6k란 걸 알 수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사인 값은, 너 표정 왜 그래? 그만했어? 야, 여기 사인 값이, 3분의 2루트이잖아.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5k 곱하기 6k 곱하기 3분의 2루트 2가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60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빨리 루트 2 루트 2 빨리 복잡하니까 빨리 날리자. 자, 그 다음에 2, 6, 5. 2, 2 날리고
그 다음에 6, 5 날리면 여기 2가 돼요. 아, K제곱이 6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K가 루트 6이구나. 여기가 이제 9루트 6이 됩니다. 9루트 6.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2루트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2루트 2분의, 야, 이런 것도 그냥 유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적어. 어차피 나중에 또 어차피 발라줄 건데. 그렇게 권우야, 너 지금 삐져가지고 수업도 안 보고 뭐하냐, 임마. 나도, 너, 아니, 장난이었어. 장난인지 알잖아. 삐졌어? 새끼, 왜 그래? 야, 지금 우리 바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지금. 자. 자,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2루트 2분의 9루트 6 곱하기 9루트 6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가게 되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제가 왜 이걸 왜 보여줬냐면, 너희 알지? 건우야, 나 이거 바로 할 수 있는 거 알지?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거를. 아까 그 여러분 미적분 28번도 이런 인수분해가 하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해서 지금 21번 풀었고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여러분 가볼게요. 15번 문제 펴주세요. 문제 읽어주세요. 15번. 이렇게도 빨리 끝나네. 건우야, 근데 내가 하나만 너 사전 동의를 얻었겠는데, 이거 쇼츠로 써도 되냐? 어? 쇼츠로 써도 돼? 방금 이태화 쇼츠로 써도 되냐? 내가 아까 그러니까 방송 건진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더 좋아졌어, 기분이. 야, 쇼츠로 써도 되냐, 하나? 아, 네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써도 돼? 어, 고마워.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이 잘 봐주세요. 여기서 15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등차 수열이란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 이 bn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an으로 가던가 eao 마이너스 an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an은 eao보다 작거나 같던가, 아니면 여기는 an이 eao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그럼 b4가 a4 플러스 1이래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듯이 여기서는, 야, b4면은 a4야 eao 마이너스 a4야 이걸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땡겨줘, 두 개 다. 그래서 불능인 걸 제껴주는 그런 생각으로 간다고. 이해돼? 제 말 무슨 말인지. 왜냐면 여기서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B4를 얘인지 얘인지 이 양갈래길에서 고민하다가 못 풀게 되는데 그냥 땡겨주라고. 그럼 이제 가볼게. B4는 A4일 수도 있고 B4는 EAO-A4일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적어 바로. 그 두 양갈래길을 바로 적어주면 얘랑 얘랑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럼 불능이 나오잖아요. A4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맞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 꼭 써줘야 되는 게, 어? 그러면은 A4가 EAO보다 큰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 근데 체크를 할 때 이게 맞다면 이 밑에 게 맞는 거니까 A4가 EAO보다 크다는 걸 안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들어가면 이게 문제에서 A4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마저 넘겨주면 이 괄호로 묶어주고 AO-A4가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AO-A4는 뭐냐면 공차죠. 그럼 공차의 두 배가 1이니까 공차가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공차가 2분의 1이면 이 수열은 음수에서 시작했겠어요? 양수에서 시작했겠어요? 음수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등차수열 문제 나오면 공차가 양수면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음수면 첫째 항이 양수라서 크로스가 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공차가 양수니까 첫째 항이 음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찍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 이거 봐볼게요, 이거. 잘 봐.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가야 돼. 만약에 A사가 양수야. 그럼 이게 만족될 수 있어? 야, A사가 양수면 A사가 더 커, A5가 더 커? A5가 더 커. 어? 양수, 양수라고. 이해돼? 지금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2분의 1씩 커지는데 얘가 양수면 얘는 그 양수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양수,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얘보다 커질 수가 없지. 아, A사는 양수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A사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A사가 음수면 A5는 뭐겠어? A5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만약에 얘가 음수고 이게 반 갈라, 여기 0인데 A4가 여기 있고 A5가 여기 있다면 그때도 이건 성립하지 않겠죠. 아,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A4도 음수고 A5도 음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둘 다 지금 음수인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적어도 A5까지는 음수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잘 봐주세요. B5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봐. B5를 구해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깔 수 있어. 여러분 B5를 구하려면 이게 지금 N이 5야. 5로 다 바꿔줄게. 그러면은 어떤 상황으로 가든지 간에 뭐 나와? A5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 이거 A5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벤트가 이 새끼가 지금 발생하는 새끼인 거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지금 이벤트가 지금 저기 발생한다. 자, 그 다음 이제 6으로 가볼게요. 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B5 곱하기 B9가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B9 바로 갈게요. B9 바로 가면 여기 이제 보면 여기 B9 가고 여기 A9, 여기 A9 이렇게 가볼게요. 좋아. 야, 그 집중력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9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야 돼, 너네가. 지금 이거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생각했어? 좋아.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하지 말했지. 왜냐면은 두 개로 그냥 다 들어가라고. 두 개로 다. 왜냐면 B5가 A5인 상황인 거니까 첫 번째 상황. 바로 갑니다. 지금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 상황은 얘가 A5고 이 두 번째 게 A9인 상황이야. 나중에 생각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상황은 얘가 A5고 얘가 2A5-A9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럼 두 가지 다 상황 들어갔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몇 차이나? 2 차이 나요.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싶어요. 이제 얘랑 얘랑 2 차이 나. 그럼 2 차이 나는 건데 얘가 뭐랬어? 음수지. 그러면 이때는 A5가 뭐라는 거야? 야, 곱해서 3인데 2 차이 나. 근데 얘가 음수야. 그럼 얘랑 얘랑 뭐라는 거야? 빨리 말해줘. 마삼 마일이라는 거지. 아,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 여기로 갈게요. 짠.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A5에서 A9를 빼면 뭐가 돼요? 야, 너네 지금 하기 싫으냐? 야, 공차 4개 반대로 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데 얘는 더 센 음수야. 그럼 A5는 뭐겠어? 마삼. 어? 이 새끼가 지금 속을 뻔했네. 아, 야, A5가 뭐야? 마일. 이 새끼 뭐야 저거. 그러면은 이해됐지? 그럼 이게 마이너 3이 나오잖아.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여러분, 이게 답일 것 같아. 진짜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 A5는 마이너스 1이고 A9가 1이 나와. 이게 답일 것 같아? 이게 답일 것 같아? 아, 왜? 이유가 뭐야? 대칭이라. 아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부호가 바뀌는 게 답이겠죠. 야, 부호가 A5도 음수고 A9도 음수인 게 그 답이면은 심심하잖아.
어? 어, 진짜야. 이거 내 말 진짜야. 근데,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관적으로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얘가 불능이란 걸 밝힐 수 있다고. 자, 왜냐면, 얘는 지금 위의 상황이었죠. 근데 AO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건 마이너스 6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온 답이. 그러니까 일단 두 개로 찍고 나중에 불능인 걸 파악하면 된다고. 거기 해설로 나온 게 지금 그 불능인 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알았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O가 마이너스 1이고 A9가 1이지.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 A9가 1이고 AO가 마이너스 2야. AO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양쪽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나오면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 양쪽 길을 다 간 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살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풀이 꼭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녹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마무리만 좀 하고 갈게요.